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의 절차를 지난 코스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이번 코스에서는 한번 큰 줄기를 잡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 절차를 보면 먼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를 준비합니다. 대지를 준비해서 이 대지에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려 하는데 이 건이 건축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유 자격자인 건축사에게 설계도서 의뢰해서 도면 받아서 첨부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허가 신청액금만 불허가를 받으면 설계 비용을 날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수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이 대지에 따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법적으로 건축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허가 받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그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아본다 해서 사전 결정 신청 제도를 합니다. 사전 결정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임의적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한 자가 미리 허가권자에게 바로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허가권자한테. 건축허가권자한테. 임의적이다. 하지 않고 바로 건축허가 신청해서 불허가 받을 각오하고 그냥 허가 신청해도 되고요. 신중을 기하고 싶을 때는 사전 결정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검토를 해서 줍니다. 그래, 그 대지에 따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이 정도의 규모로 법적으로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결정해 주는데 그걸 사전 결정해 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정해서 통지를 해 주게 되면요. 그때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해요.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 이 대지의 땅이 산이다 그러면 산지가랍상 산지종 허가 등도 받은 거 보고 농지인 경우는 농지용 허가를 받은 거 보고 그다음에 여기 하천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 공사할 때 하천 점용할 수도 있는데 하천법상 하천점용 허가 등을 받은 거고 여기에서 국토상 개발이 뭐 토지 변경한다, 토속 채취한다 이런 행위가 부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걸 개발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협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간주해줘요. 예, 이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에 대한 효과로서 네 가지를 받은 걸 의제해 줍니다. 국산농화, 국토협상 개발행위 허가, 산지협상 산지용 허가 등 농지법상 농지 허가 등 하천법상 하천 점용 허가들을 받은 간주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통지를 받았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가 이렇게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건축허가 신청할 때 건축주가 유 자격자인 건축사한테 가서 설계도면 받아가지고 뭐돈 주고 받아오든 뭐 공짜로 받아오든 할수 있겠죠. 설계도면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허가 신청서 냅니다. 이 설계도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내는 거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내는 거 아니다.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2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돼 있건만 사전결정 통지까지 받았는데 2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냐면 이 통지효력은 자동적으로 만약 2년에 하지 않았다 건축허가를 그러면 이 통지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해서 바로 2년이 지나고 나서 건축허가 신청하면 허가 받는다 보냐는 사라집니다. 이 2년 중요하고요. 만약 2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권자께서 건축허가를 내줘요. 이 건축허가는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 원칙이니까 허가요건 구비했다 그러면 허가를 내줍니다. 이렇게 허가 내줘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체크하고 438페이지 1번 법적성 통과하고 2번은 좀 읽어두세요. 사전결정 대상에서 438페이지 2번 사전결정 대상은 1, 1이 아니라 밑에 바로 허가 대상만 인정된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허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박스 안에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건축법이라든가 관계법령에 허용되는 여부. 그리고 밑에 또 그 여러 가지 건축 가능한 규모 이거. 그다음에 허가받기에서 무엇을 신청자 고려하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다음에 3번호 건너뛰어서 사전결정 신청자는 필요하다면 건축의 심의도 교통영향평가에서 검토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왼쪽 페이지 7호 밑에.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사전결정해서 주게 되면 4번 네 가지를 받은 건다. 국산농업 꼭 받으시고 가로 2번 2년에 신청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효력 상실한다. 이거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허가권자는 바로 7명 있는데 그 특특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7명 있습니다. 이네들이 허가권자죠. 이때 허가 신청할 때 허가권자한테 잘 가야 돼요. 이때 허가권자는 7명인데 저 세종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규모와 관계없이 다 허가권을 행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특별자치도사가 규모와 관계없이 다 허가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요, 욕지 8도가 있잖아요. 8도의 시와 군에 있어 시장이 다 행사해요. 군에서도 군수가 다 허가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만 이원화되어 있어요. 허가권자. 그래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만 규모가 큰 것은 특별시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에서 광역시한테 허가받게 됐고요. 그래 이 자들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형일 때는 그래 대형. 건물 크기가 클 때. 근데 이제 대형이 아니라 중소형이다 그러면 여기 서울에서는 자치구청장한테 가서 허가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치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받아야 돼요. 6대 광역시는 자치구가 있으면 자치구청장한테 가고 또 광역시대 군에도 있잖아요. 군은 군사한테 가서 허가받으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이원화되어 있는데 어떤 것만 특별시 광역시에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에서 허가받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규모가 바로 보면 몇 층 이상이냐 층수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이상 보고 계신가요? 자, 21층 이상 아주 큰 겁니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이상이거나 10만 정도 이상이거나 아니면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21층 이상 10만 정도 이상의 증축이 이루어진다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에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이 봐보세요. 이런 대행이라도 그 용도가 창고다, 공장이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창고하고 공장은 제외된다. 이게 중요해요. 꼭 확인해주세요. 창고하고 공장은 그냥 자치구청장 광역시장의 군수한테 가서 사업받지 바로 광역시장 특별시장한테 갈 일은 아니다. 이건 제외된다. 대행이라도 이걸 좀 주의하시고 이렇게 허가권자를 좀 파악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40페이지에서 박스 밑에 보면 손을 봐봐요. 아까 체크한 건데요.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처음 만든다. 설계도서. 설계도서 처음부터 내구나 그 정도만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통과해도 되겠고 441페이지 박스 밑에 보면 박스 밑에 사전결정 신청일 건축허가 신청부터 10일 이내에 이 여러 가지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를 개최해서 허가권자 처리됩니다. 그 개최 시기는 10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가로 3번을 보세요. 건축의 사전 승인해가지고 아까 이거 8도에서는 도지사한테 허가받지는 않지만 시장수가 다 허가권 행사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도지사는 허가권자는 아니고 사전 승인권자다. 이게 중요해. 이자는 사전 승인권자다. 이 팔도돼 있는 시에서 시장, 군에서 군수가 허가권을 다 행사하는데 자기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건 중 바로 대형하고 일정한 것은 바로 사전 승인을 도지사한테 받아야 된다. 이 대형은 이겁니다요. 이거. 이것이 시군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왔는데 창고라든가 공장은 절대 승인받지 않는다. 이거 하셔야 돼요.
창고, 공장. 이것은 승인 대상을 주셔야 된다 이거시고, 그 다음에 이 도의사한테 가서 승인받을 게 뭐냐면은 대형뿐만 아니라 이 도의사가 시군 땅에다가 야, 나한테 승인받아라라고 지정 공고한 장소가 있어요. 그때 주거 환경을 보호하겠다, 교육 환경을 보호하겠다, 이 주거를 위해서 공고했다면 그때는 규모와 감시, 유숙인은 다 승인받아야 됩니다. 유락서라고 숙박서, 유숙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저 외곽지대에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 수지를 보호하겠다, 자수가 나오면 자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 이런 것으로서 바로 다섯 개만 승인받으러 가면 돼요. 유숙이하고 011 암기하세요. 유락설, 숙박설 오른쪽에 박스 속에 첫 줄 있죠. 유숙이하고 011 공동택하고 일반 음식하고 일반 음식설 이게 체크예요. 그것만 승인받으러 합니다. 자수가 나면요. 자수가 나면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아니면 3층 이상으로서 유숙이하고 공일이 사전승인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고 박스 밑에 보면 이 시장 군수님이 도의사한테 승인 신청을 들어가면 50이면 답이 나가요. 바쁘시면 1회 30일을 연장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보면 건축가 요건과 매도청구 나와있죠. 이렇게 봐보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가정해봐. 지금 건축물 이렇게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가 신청서를 설계도 선배에서 내려고 한다 하각권이한테 그때는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이 대지단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돼요. 내 땅이니까 내 땅에다 건물 지도록 허가 좀 내세요 라고 토지 등기 상용서 내야 되겠죠.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데 외적으로요 대지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건축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바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물 건축하기 위한 건축가 신청하면 허가를 받으시냐. 그 내용이 박스와 같습니다. 자, 대지 소유권 확보해서 원칙은 건축가 받으려고 한 자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가를 받아갈 수 있다. 1, 2, 3, 4, 5가 그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1번을 볼까요? 1번 보시면 자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권한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봐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이 여기다 건축가 신청해서 건물을 치려고 하는데 이게 갑의 토지입니다. 대지입니다. 소유권은 갑이 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건물이 없는 땅을 갑한테 가서야 내가 너한테 토지 사용료 줄 테니까 지상권 하나 설정해 주라. 여기 봐보세요. 지상권 하나 설정해 주라. 그러면 지상권을 소유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값은 여러분한테 지정을 보장해 주잖아요. 건물은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때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 이걸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용권은 이렇게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면 대지 소유권은 없어도 건축물 건축하도록 허가 내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가야 됩니다. 어떨 때냐? 바로 여기 공동택을 건축하는데 아파트 뭐 연립 다세대 이런 걸 건축하는데 이 건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동택을 건축한다. 공동택이라고 하는 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수 같은 거 이런 공동택인데 그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거예요. 이사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받는데요. 그래서 이 공동택을 건축하는데 이걸 소유권을 분양하려고 그래. 분양 뭐 하려고? 분양. 분양하면 그 샀던 사람들 건물만 사고 땅에 대한 지분이 없다면 정말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택을 건축하려고 건축하시려 할 때는 이유 묻지 말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와라. 이건 왜 인정 안 된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 그냥 사용권은만 확보하면 안 된다. 사용권은만 확보하면 안 된다. 사용권은만 확보하면 절대 안 된다. 무엇을 꼭 확보해야 되냐? 대지 이게 중요해. 자, 그래서 1번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은
제외된다. 그 손에 써놨어. 자세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해당 대지 뭘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이겁니다. 2번은요. 여기 봐보세요. 2번 보면 건축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금 그 건물이 있는데 급수설비, 배수설비, 오설비 지금 이 건물에 내장된 수도관 그리고 하수도관, 배수, 그 오설비 화장실에 나가는 배관 이런 것들이 노화되고 손상돼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하다. 지금 배관이 썩어가지고 물이 새고 있어요. 물이 새고 있어. 물이 새고 있다면 정말 이건 도저히 더 이상 수리도 안 돼.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화로 도저히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 구조적 결함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붕괴 우려도 있다. 이런 것들은요. 바로 부셔가지고 봐봐. 이렇게 이게 그런 걸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공동소유 돼 있어. 공동소유. 공동소유. 소유자가 10명 있다 합시다. 10명. 10명 있는데 이거 구분건축물로 건축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이게 오래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어. 이걸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세운다. 다시 할 때 정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세우면 개축. 더 크게 되면 신축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게 있었는데 천년이 발생해서 붕괴됐다. 그리고 정전보다 더 연면적게 더 크게 되면 신축. 연면적게 정전 범위에서 다시 적게 지면 그 안에서 지면 재축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신축한다, 개축한다, 재축하려고 하는데 여기 공동수에 10명이 다 의사합치 봐가지고 우리 돈 1인당 3억씩 5억씩 걷어가지고 부시고 다시 하자. 그러면 좋은데 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반대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마냥 100% 찬성 얻어서 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야 이 중 80% 이상만 찬성하면 이걸 바로 밀고 신축하겠다면 신축가 받아가라. 증축하겠다면 증축가 내주겠다. 개축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의 찬성만 있으면 되느냐? 그래. 80% 18명만 찬성해도 8명이 가지고 있는 땅 보니까 여기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분의 1씩. 땅에 대한 지분 보니까. 10분의 1. 8명이 찬성했던 땅 면적 보니까 80% 차지했어. 20% 땅 주인이 반대했어. 그래도 바로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0%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얼마의 확보만 있으면 허가 내준다고요? 80%. 2번 그겁니다. 건축주가 그런 박스 기억년 딕을 리을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바로 해당 대지의 건축물의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80% 이상은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얼마 이상이면 100% 대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도 그런 허가가 되느냐? 80% 이상. 이것 좀 봐두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이 그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 매각 양해할 것을 확인했다면 아직 국공지 소유권 넘겨받지 않는 대리라도 그냥 건축가 받아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대지를 가지고 하나 지금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허가신도라는데 이 대지 중 일부가 국가 땅이에요. 지자체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건축물 진다고 지금 설계도면 들어왔네요. 알고 봤더니 이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왔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쪽으로 넘겨주기로 돼 있어요. 이미 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아직 잔금 안 줬다. 그래서 아직 소유권을 안 넘겨줬지만 넘겨주기로 약속이 돼 있다고 지금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 대지단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도 여기다 건물 지겠다면 건평률을 정해서 허가를 받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 봐주시고 넘어가셔서 자 444페이지 가로 3번 봐보세요. 가로 3번. 이제 금방 여기요. 여기 봐봐요. 공동 8명, 1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까 8명이 찬성해서 법적 요건 충족해가지고 2명이 반대했어. 그러나 아까 신축가가 신청 사과 받았다. 개축가 받아서 왔다. 그러면 반대 받을 거 있잖아요. 그 땅은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그것이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 80% 이상의 그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까 건축가 받아왔다. 그런 자들은 아직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그 자들에게 뭐 할 수 있는가? 마지막에 매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오른쪽도 모셔서 445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건축 절차를 좀 보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이 있고 허가권자한테 이렇게. 근데 건축 허가 대신 이것만 받아도 되는 특례가 있어요. 건축 신고. 건축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건이 있어요. 신고 대상. 이것은 규모가 적고 경미한 것이에요. 우리 일반 사인들이 건축을 할 때는 신고 아니면 허가 받아야 합법적으로 건축이라 할 수 있는데 신고 대상은 법에서 특정했어요. 이것만 신고 대상이고 이거 아니면 허가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국가라든가 지자체 얘네들이 공공주체가 되는데 국가가 지자체가 건축할 때는 건축가가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협의를 합니다. 허가권자 그 건물을 건축하려는 지역을 관하고 있는 허가권자하고 건축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 신고 다 마치면 간주예요. 이런 특례가 이제 우리 일반 사내에게만 허가 신고를 적용합니다. 이때 신고권에 대해서 신고했다면 허가 받은 거 간주하니까 별도로 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한데 신고 대상이 중요해. 자, 445페이지 신고 대상은 박스와 같다. 그리고 박스에 보면 이 신고라면 건축을 받은 거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봐두시고 이때 신고 대상으로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쭉 내려가셔서 바로 동그라미 5번에 기억, 니은 이게 중요해요. 연매작게 몇 종부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신고하면 되냐? 100종부터 이하. 연매작게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봐보세요. 하나의 대지 안에 이렇게 건축물을 한 동, 두 동 치는데 이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면작기가 연면적이고 이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에요. 연면적, 연면적을 하나의 대지에서 합계한다. 이걸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 그래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연면적 다 풀어쓴 것을 연면적 합계하는데 연면적 합계 얼마 이하까지는 건축물을 신축해도 신고하면 되냐? 100. 거기다 써봐요. 건축물 옆에 말을 만들어봐. 건축물로 건축 이렇게 써봐요. 건축물로 건축. 으자 쓰고 건축 써봐요. 건축물로 건축. 그래 건축이란 말에다가 이렇게 썼죠. 건축물로 건축 썼죠. 여기다 이렇게 써. 이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 다 포함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연면적계 100종부터의 건축물로 신축도 신고하면 된다. 이거 아시고 니은이 또 관건이에요. 니은 보면 건축 높이를 몇 미터 이하에 보내서 더 늘리는 증축도 신고하는가? 3미터. 봐보세요. 이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의 건축물인데 여기서 5미터 늘린다 그러면 그것은 허가 받아야 돼. 몇 미터까지만 신고냐? 3미터.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그 위에 봐봐. 3번만 좀 봅시다. 3번 보면 연면적 200종부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인데 이걸 대손한다. 그때는 대손 신고다. 동그라미 3번 위에 그거 하나 봐주시고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넘어가지 말고 하나 제일 밑에 리을 하나 볼까 리을 이 공장에다 줄까 봐요 공장 리을 넘어가지 마시고 리을 이 공장을 건축하는데요 그 땅이 공업적이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리고 산업단위다 여기다 공장을 하나 신축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층 대형 공장이다 그럴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이걸 기억할 때 2호 공장 이렇게 하세요 2호 공장 2호 공장 이걸 또 어떤 분들 이렇게 봐봐요 여기 봐봐 5위 공장 이렇게 5위 공장 이렇게 5위 공장 암기 뭔 공장 5위 공장 여러분이 5위 공장 하나 세우려고 그래 신고해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 그래 5위 공장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신고한다 5위 공장 그러면 자 층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게 500층 대한 공장은 신축도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 규모 초과하면 바로 허가가 돼버립니다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셔서 446페이지 가로 2번이 나올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446페이지 하나 어떤 거냐 3번 봐봐 가운데 건축 신고 의제와 효력 상실 그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 446페이지 자 이제 금방 우리가 신고 대상 신고서 냈어 신고 받아왔다 신고죠 그러면
그날부터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든가 1년 중에 만약 1년에 안 들어가면 신고 이런 건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없어지면 그 위에 들어가면 입학금쯤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연장 좀 받고 싶다 그때는 건축자 요청하면 돼. 그래서 그 허가권자 그래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몇 년을 보면서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냐? 1년 이것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것을 공용치면 안 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1번 국가 지자체가 지네들 거 건축한다 대수한다 그때는 협의하면 돼. 허가권자고 협의하면 허가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 그리고 우리 봐보세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건축가 받아서 건축 신고하고 나서 공사 들어갈 때 착공 신고도 하고 착수합니다. 착공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해요. 이렇게. 근데 그 공용원 다 줄 거예요. 공용원은 착공 신고도 할 필요 없어. 착공 신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써놔요. 하나 써놔요. 공용원 다 줄 것이고 착공 신고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보세요. 건축가 받았다 그러면 이 공사에 몇 년 이내에 들어가도 되냐? 늦어도 오른쪽 봐보세요. 오른쪽 보면은 늦어도 몇 년 이내에 이 건축공사에 들어가도 되냐면은 쭉 넘어가셔서 어디를 한참 넘어가 나오는데 456페이지로 봐봐요. 450 손잡고 가서 456페이지 456페이지 찾나요? 9번 2년 이내에 들어가야 돼. 2년 몇 년에 들어간다고요? 2년 공장은 3년까지 봐주죠. 이게 여러분이 건축가 받았다 그러면 건축가 받은 날부터 2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될게. 그리고 착수공 신고해야 돼요. 2년 근데 공장은 규모가 크니까 3년이라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공장은 3년 공장이면 2년. 이 수치 중요해요. 근데 아까 봐봐. 건축 신고는 신고 마쳤다면 아까 몇 년에 들어갔어요? 1년. 1년. 다만 1년 연장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 좀 받으세요. 그래,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허가받고 나서 착공할 때 착공 신고하고 공사 들어가야 되고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건축을 취소해야 돼. 취소.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 들어가지고 공사 진행이 됐다. 공사 진행해서 공사가 만약 끝났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려고 한다.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해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래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공용건축물은 이걸 적용하잖아.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받지 않고 그냥 공사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통보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공용건축물 국가 지자체 건축물 자 다시 이렇게 손잡과 사과 440페이지를 한번 보고 올까요? 440페이지 보면 사전협의 해가지고 그거 밑에 2번 봐봐요. 협의한 건축물 그 말은 공용건축물이에요. 공용건축 국가 지자체 거예요. 국가 지자체 것들은 아까 건축협의해가지고 바로 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착공신고하지 않고 그때는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용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무엇만 하면 되냐? 공사 끝나면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면 끝나요. 통보하면 끝나. 그리고 나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특례가 인정돼요.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3번을 한번 보죠. 가로 3번 보면 아까 이 건축 허가를 우리가 신청했다 허가권자한테 그러면 건축하는 기속적 행정으로 성질을 띄고 있으니까 허가권자도 허가권 구별한 허가 신청권은 허가 거부하지 못하고 허가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외해가 있어. 외해가. 설령 허가권을 구별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건이 두 개 있습니다. 기속성이 완화돼서 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건이 두 개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돼요. 그 박스 안에 두 가지 있죠. 건축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그 시설이 유락설이요 숙박설이요 이게 두 가지 유숙이라고 그래 유숙이. 유숙이. 유락설하고 숙박설 이것들이 바로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보니까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고려해 보니까 정말 부적합해.
주교의 부적합에 위수기가 주교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건축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일학설 숙박설이. 이 일학설 숙박설인 건축 용도 규모 형태가 주관경 교육학률 고려해 보니까 거기다 건축화를 내줘가지고 건축해 놓으면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주관경을 위협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건축해가지고 교육자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분쟁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건축에 심어져서 허가를 거부도 할 말 없습니다. 유락설 숙박설은 아주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산사태 또 상습 침수죠. 이런 데에 따라 지은 것이 방제지구거든요. 방제지구에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자연재 위험 개선 쪽에서 자연재 위험 개선 쪽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 땅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했다고 허가하신 줄 알았는데 설계 도면상 보니까 지하층에 있다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주공간을 넣었다 아니면 거실용을 넣었다 그러면 사람이 여름에 거기서 누워 계실 때 갑자기 장맛비가 오면 지하층부터 침수시켜 사람 죽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요 바로 이 규정이 신설됐는데 바로 지하에다 체크해요. 지하층에 주거공간이 보였다 도면상 또 거실공간이 보였다 그러면 안 돼라고 건축화를 거부해도 할 말 없다라는 거 보고 계세요? 자, 그거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런 두 가지 건이 아니면 건축화를 내주게 되는 겁니다. 허가율권 구비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도 이번 코스에 또 봅시다. 이 건축화가 신청에 따르면 이와 같이 원칙은 기속적 성의를 갖고 있으니까 허가권자도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권을 행사해서 허가 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하다 보니까 모 지역에 여러 가지 그 공급의 양이 많고 수요가 적어서 공실률이 많이 발생해서 국가 경제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지역에 또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데 허가를 내주게 돼서 건축한다. 또 국방상 기밀의 세를 우리가 했는데 허가를 늘려버린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때로는 야 여기는 당분간 건축 허가권자 너네들 허가권을 행사하지 말라. 또 만약 허가 받아갔던 건 착공신고 들으면 착공신고도 수리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걸 건축화 제한 허가받는 건축물을 착공 제한인데 이렇게 건축 허가를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허가받았던 건 공사 들어갈 때 착공 못 들어가게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건축화 제한 착공 제한인데 이 파트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이 자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단 제한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장은 허가권자 7명 있습니다. 7명 다 대자니까 허가권자가 다 제안할 수 있어. 국토관리상 필요하다든가 다른 부서의 장관을 주무장관인데 주무장관이 제안을 요청한다. 그러면 요청받아서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제한기간은요. 바로 키포인트인데 원칙은 몇 년 이내까지만 제안할 수 있냐? 2년. 이게 중요. 다만 이래 하나요. 1년만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하게 될 때 반드시 봐보세요. 제안하게 된 그 지역, 대상, 사유, 기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해서 제안한데 제안했다면 그 내용을 바로 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소에 보내요. 보내면 그네들이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제한권자가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한할 수 있는 자가 또 누구냐 여기 보세요. 이 서울특별시장하고 6대 광역시장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서울특별시장하고 6대 광역시장하고 도의사가 또 제한할 수 있어. 누구냐? 이 도의사는 시장 군수권. 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 광역시장은 자치구청장 군수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걸 잘 아세요. 이때 지역계획상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이네들의 건축화 제한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제한하고 나서 즉시 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받은 국장이 그 제한 지나치다 인정하면 야 너네들 그 제한을 해제해라 라고 명할 수 있고 명에 따라가면 특별한 사유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 내용을 여러분은 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로 2번 좀 잘 봐주시고 가로 2번
그리고 일본에서는 주무장관이지 다른 장관이 다른 자가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가로 4번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한참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보면 어디 가느냐. 자, 쭉 넘어가셔서 400 쭉 넘어가면 456페이지 아까 9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건축업 받았다 그러면 몇 년에 공사해드라든가 2년, 공장 몇 년인가 3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을 연장할 수 있는가 1년 알아주시고 이 기간 내에 안 되려면 건축을 꼭 취소해야 된다 이걸 받으세요. 거기 나와 있죠. 박스 위에까지 잘 읽어두세요.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서 1년을 보면서 착수한 연장할 수 있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기간 내 45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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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계신가요? 456페이지 보시면 9번 그리고 그 기간 내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료가 불가능하다 그때도 취소해야 됩니다. 또 3번 착공 신고 전에 여기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대지 준비해가지고 대지 준비해서 건축물 건축했던 허가 받아왔는데 착공 신고도 들어가기 전에 누가 채권자가 여러분 땅 알아내가지고 경매에다 넣어버렸어. 압류해가지고. 그래서 경매라든가 또 국세청에서 세금 안 내가지고 이 땅을 압류해서 공매에다 넣어버렸어. 누가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소유권 여러분이 잃어버렸어.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하시면 땅은 지금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공매로 소유권을 상실됐다. 그러면 빨리 6개월 내 조치를 취해야 돼. 그 사갔던 사람한테 나한테 좀 다시 팔아라 한다든가 해가지고 6개월 내 다시 그 소유권을 회복하면 몰라도 그러면 취소합니다. 몇 개월 내다고요? 6개월.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후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 착수가 불가능 판정되면 그러니까 6개월 내 수습을 해야 돼요. 몇 개월이요? 6개월.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10번을 볼까요? 10번을 보시면 자 공사 현장 안장할 예측 이것도 이번 코스에 좀 봅시다. 여기 봐보세요. 아까 건축가 받았다면 원칙 2년에 공사 들어가라. 안 들어가면 건축가 취소해버린다 그랬죠? 취소를 면하려면 착공신고서 내고 들어가면 돼요. 공사. 그러면 일단 면하죠. 취소 안 당하죠. 그래서 취소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착공신고하고 들어갔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건축자금 조달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게 10층 공사라고 합시다. 근데 공사 자금 조달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어. 공사를 중단하면 현장은 엉망이 될 것이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야 만약 너 공사 중단했다면 현장에 대한 미강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가고 있고요. 이 의무를 이행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할 수도 있다 보아서 여기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연면적 거기 봐보세요. 1천 제곱미터 이상 그 체크해요. 마지막에 456페이지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건축공사를 들어가려고 건축주가 착공신고서를 들고 왔다. 그러면 허가권자에서 야 너 믿었지 않아. 그래서 공사비에 건축공사비에 1%를 안정할 예측으로 예치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안정할 예측입니까?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이 제일이다 해서 1% 1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된다. 1천 제곱미터 1% 이렇게 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근데 누가 공사할 때는 이걸 적용 안 했냐? 공사 뭐 지방공사라든가 한국토지공사 이런 자들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보증 신탁결체란 건축물 때도 이미 안전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돈 관련된 거 그래서 예치돼서 면제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만약 이렇게 예치금을 예측하고 건축가 받아갔는데요. 정말 공사 중단했고 스스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일단 허가권 빨리 해라라고 개선명이 내려요. 개선명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지평을 통해서 개선조치를 취합니다. 그때 아까 예치됐던 예치금이 있다면 행정대지평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고요. 예치금보다 더 많이 나오면 추가로 강제수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번 만약 이 건축공사 중단하고 나서 몇 년이 경과할 때까지 바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치금을 사용해서 현장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2년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 458페이지 나올 거예요. 착공신고. 자, 우리가 우리 일반 사인들이요 어떨 때는
공사에 들어가면 꼭 공사계획서인 착공신을 내야 되냐? 아까 이거 건축을 받았던 건축물, 건축신고한 건축물, 아까 건축받았던 가설물, 이세 가지는 착공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다만 여기 보세요.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다시 착공을 나온다. 기존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신고서를 내는데 철거신고서에다 착공예정일을 기재서 냈다면 별도로 착공신고는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가로 1번을 통해서 알아두십시오. 가로 1번에 마지막에 나오죠. 밑에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다면 착공신고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이 정도는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야지.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쭉쭉쭉 넘어가셔서 450, 460쭉 넘어가셔서 469페이지. 이 건축공사 들어가가지고 공사 끝나면 사용할 때 사용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469페이지 사용승인 파트는 이미 지난 코스에서 자세히 봤기 때문에 다시 키포인트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용승인 대상권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하는데 누구한테 신청하냐?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되면 그 감리자한테 바로 받았던 공사 완료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공사 완료 도서를 완료했다 동감이 완료 완료했다 두 간데 완료 도서를 완료 감리 보고서를 첨부해서 사용 승인을 허가권자한테 신청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2번 보면 만약 사용 승인 신청서 받았던 허가권자 7일 내 검사하고 실시해서 바로 실시해서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이 있다면 그때 사용서를 내주면 되고요. 다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검사를 실시 않고 사용서를 낼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때 검사할 때뭘 검사하느냐?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사용승인 신청했던 건축물이 설계 도서 시공되는 하나, 그리고 완료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 도서가 제대로 적합하게 작성됐나 이 여부를 검사해서 합격하면 바로 승인서 내주죠. 3번, 1번.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1번, 2번의 경우는 정시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인데요. 어떨 때냐? 허가권자가 아까 7일 내 검사에서 합격하면 내줘야 하는데 안 내주고 있어요. 기간 내 사용서를 교부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사용에도 합법적이고요. 2번, 사용승인서를 정시로 교부하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밑에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하고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줬다.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해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470페이지 가로 4번에 1번.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요. 그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줄 봐봐요. 마지막 줄.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완료 부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때 바로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서 바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 2년이라 하되 다만 대형 건축물 공사다, 안방 공사다, 바위 공사다 그럴 때는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넘어가셔서 400 72페이지 건축물 유지 관리에서 자 통과하고 통과해서 476페이지 476페이지 4번에 철거 멸실 이거 가로 1번과 2번은 꼭 읽어두세요. 가로 1번과 2번 이렇게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받았는데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할 때그 건축주는 사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죠.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철거 신고 꼭 해야 돼요. 멸실당했다. 그때는 멸실 신고 꼭 해야 합니다. 신고 꼭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때 신고 기간에 차이 있어요. 철거는 인간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뿌시니까 예정을 알수 있어.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미리 하고 멸실은 천재물이 발생해 사라진 거니까 멸실 후 30일 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수치 좀 알았어요? 있죠? 그 정도 보시고 이때 신고는 어떠하느냐 이것도 아셔야 돼. 아까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는 특별자치장 거기다 체크해. 특별자치도사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하지 아무데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잘 알아주십시오. 다섯 명을 받으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가로 4번과 5번도 좀 읽어두세요. 가로 4번과 5번. 그리고 이 철거 멸실신고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 우리가 주민등록 초본 등본 발급신할 때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 초본을 발급신한다 그러면 초본에다 체크. 등본을 발급받고 싶다 그러면 등본에서 체크. 그러듯이 철거 멸실신고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철거신고할 때는 철거에다 체크하고 멸실신고서는 멸실에다 체크해서 내면 돼요. 요즘에 4번, 5번이 좀 문제가 돼요. 5번이 좀 문제가 돼요. 5번 보면은 3번. 3번 볼까? 특특시장에서 구청장은 제출된 철거 멸실 신고서를 검토하여 성면에 따라 합니다. 성면. 성면, 이거 바람물질이란 거 알죠? 성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지체 없이 지방노동, 고용노동관서청, 특강보, 그 다음에 주유역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그 사실 통보할 의무가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성면이 함유된, 성면 또 합쳐요.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개돼 또 철거를 한 경우에는 법령에 적합하게 성면을 먼저 제거 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개돼 철거를 해야 된다. 성면 처리가 우선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건축물 대장 기재 보관 나 있죠. 건축물 대장 기재 보관에다 줄 것이고 누가 하느냐 아까 했죠. 특 시장 군수 구청장 뭐 하는 거냐 이거 건축물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 확인 건축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밑에 줄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 내리에 관한 정보를 줘서 보관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된다. 이 정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셔서 가로 2번 등기 촉탁이 나올 겁니다. 등기 촉탁이 나오는데 자, 이 특특시장수 구청장은 박스 안에 있는 사유로 건축물 대장 기재 등이 변경됐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하고 그 건축물 등기상 증명서인 표지부가 일치가 가능하도록 등기를 촉탁할 의무가 있어요. 하야한다. 체크. 하야한다. 촉탁 하야합니다. 하야한다. 의무상에. 다만 무엇은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냐? 신규 등록. 이게 중요해. 여기 봐보세요. 아까 건축물 대장을 바로 이렇게 최초로 신축해가지고 사용 승인서를 내줬어요. 그때 특특 시장수 구청이 사용 승인서 내주고 나서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신규로 개설해서 등록합니다. 건축물 대장에다 기재한 것을 등록한다 그래. 여기 소유자는 누구다? 이 건축물의 그 용도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다 신규 등록해. 이때 이 아까 그 행정청인 특시장 군수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신규로 등록하고 나서 이 건에 대하여 관할 등기소장한테 이 건축물의 소유권 보호등기를 해주세요라고 등기를 촉탁하지 못해요. 소유권 보호등기는 건물주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가 절대 될 수 없다. 어떤 것만 촉탁할 수 있냐?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변경했을 때 지번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리고 건축물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변경 그리고 건축물 철거 신고에 의해서 철거가 됐다. 멸실로 멸실과 이슬었다. 그때는 건축물 대장하고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표지부가 일치화되도록 등기를 꼭 촉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등기 촉탁 사유가 될 수 없는가? 신규 등록, 건축물 신규 등록은 절대 촉탁하는 것 아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그것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셔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뭘 보느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